성령의 이름으로. 종교인문 팟캐스트 나의 이름은 쇼 에블리. 슈퍼맨은 행복할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약한 자를 위해 헌신하는 공익단체와 공익활동가를 지원하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아름다운 재단.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 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어휘 공부의 정석.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입맛 없으신 부모님,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야식거리, 손님 맞이 음식까지 참 걱정이네, 걱정이야. 이제 이런 걱정 끝! 믿을 수 있는 남도 먹거리 쇼핑몰이 있으니까요.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세요.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장실, 장실, 굿모닝 화장실. 바나, 바나, 굿모닝 바나나. 미궁 대장사랑.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쇼 캐블릭. 네,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김근수 해방신학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김근수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상지대 이종우 교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저는 김용민입니다. 자, 종교개혁 500년. 그러니까 1517년. 17년 10월 31일. 예, 그래서 우리 루터 형님이 95개조 반박문을 쫙 붙이면서 마치 그 장면은 내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성 그막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깔리는 듯한 그런 그렇죠. 예. 예. 그런데 그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를 붙였다는 건 학술적으로 지금 증명이 안된 사건이에요. 아, 그래요? 예. 지금 그 개신교 사학자들도 입증하지 못한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루터의 개혁 정신을 신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엮어낸 스토리가 아닌가 싶고. 아니, 16세기인데 그걸 증명 못합니까? 지금 누구도 루터 본인의 글에서도 그 뒤에 사학자들, 현대 개신교 사학자들도 95개조를 벽에 붙인 것은 입증할 수 없다는 쪽으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95개조를 어느 주에게 이렇게 우편으로 보낸 것 같긴 한데 네.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였다는 건 지금 팩트가 아닌 거예요. 아이고, 이 편지로 보낸 거하고 그 대자보를 붙이는 거하고는 그야말로 그렇죠. 개념이 다른데. 예, 그건 이번에 그 신라대학의 박흥식 교수 저서에서도 나왔고 오래전에 독일의 카톨릭 그 사가가 이미 그 제시한 그런 겁니다. 근데 그 뒤에 많은 논쟁이 있었지만 어느 개신교 사학자도 루터가 95개 조항을 그 성당 정문에 붙였다는 걸 입증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루터가 그렇게 해서 공개적으로 가톨릭에게 정면으로 이제 항거를 하고 반기를 든 그것을 이제 종교개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제가 개신교 쪽에 그 어떤 입장에 선다 하더라도 저는 루터에 대해서 뭐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어요. 예. 그리고 개신교의 오늘 현실 500주년을 기념한다는 의미는 그 500년 전에 루터의 정신과 오늘의 어떤 그런 개신교의 그 지향점 이런 것이 맞아떨어질 때 기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루터가 95개조를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붙였느냐 아니냐 네. 또 현재 한국 개신교가 루터의 종교개혁의 참 정신을 계승했느냐 아니냐 네. 이런 모든 것에 관계없이 루터가 우리 인류 역사의 한 공헌은 인정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권위에 저항하는 것, 네. 부패에 저항하는 것, 예. 개인의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 아주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아. 이건 저희 가톨릭에서도 빨리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저희 가톨릭 아직은 좀 신학적으로는 많이 넓혔지만 생각적으로는 좀 아직은 옹졸한 것 같아요. 엊그저께 종교교육 500주년 주일을 맞았는데 예. 대한민국 어느 성당에서 신부가 예. 종교개혁 500주년을 개신교 형제자매들을 축하를 했는지 예. 그리고 우리 카톨릭 신도들이 개신교 종교교육에서 무엇을 배워야 되고 해야 하는지를 누가 설교했는지 저는 의심이 가는 거예요. 1960년대 있었던 예. 제2바티칸 공의회에서 천주교가 카톨릭이 개신교를 형제의 종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문헌이나 신학자들은 하는데 일반 예. 신도나 사제들이 일선 성당에서 과연 그릇을 따르고 있느냐. 아, 그것이 문제라는 거죠. 개신교가 가톨릭을 예. 씹듯 가톨릭 신부님들도 개신교를 씹습니까? 씹는다기보다는 그냥 외면하는 거죠. 외면하는 무시하고 말을 안 하는 거죠.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기 치부를 드러내야지 그게 인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예. 당시 가톨릭이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예. 거를 인정해야지 개신교의 종교개혁의 시도를 인정을 하는 건데 그 자기 치부를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부 뭐 그래도 많은 이제 가톨릭 신학자들이나 아니면은 신부들이 그런 그때 당시에 가톨릭의 부패상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분위기라고 저는 알고 있고 인정하죠. 그런데 네. 그것을 우리 가톨릭 신도들께 있을 때 흔쾌하게 인정하고 우리 잘못은 아니지만 선조의 잘못이면 인정하자. 네. 그렇게 해서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참 오늘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서 그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우리 김근수 선생님이 아주 네. 시원하게 도발적으로 도입부를 열어주셨습니다. 네. 지금 개신교 네. 특히 그 예장 합동에 이어서 통합까지도 네. 천주교를 이단도 아니고 이교 아예 이슬람교 같이 이교로 보자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저는 사실 그건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고요. 아니 가톨릭을 부정하면은 개신교는 뿌리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 루터가 만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네. 뿌리요 어머니인 가톨릭을 외면하는 것은 개신교 본인의 존재 가치를 부인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미국 장로교라든지 뭐 독일에 있는 교회라든지 뭐 이런 데서 누가 그런 얘기를 꺼내고 그게 동의가 돼서 전 세계 개신교의 어떤 입장으로서 통일이 된다면 논쟁거리는 될 수 있는데 아니 동북아시아에 있는 벌써 한 들어온 지 200년도 안 된 이런 종교에서 그 과거의 모든 그런 그 신앙사적 이력들을 다 부정하고 개신교만이 정통이다 라고 얘기한다면 이거야말로 이교 아니냐 이거야말로 이단 아니냐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좀 가톨릭 신자로서 가톨릭을 이교 또는 이단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일부에게 좀 사실 섭섭합니다. 예. 당신들의 뿌리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한국 천주교가 자부심을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순교자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죠. 스스로 천주교 스스로가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한국 개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 자부심을 가질 만한 요소들이 3.1운동, 3.1운동이라든지 일제강점기 때 이제 주도한 세력들이 그렇죠. 있었고 예. 그리고 대부응운동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영성이라든지 그런 걸 강화했던 그런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오바해서 세계 개신교에서 우리가 가장 앞서가는 개신교라는 생각에 약간 이런 헛발질을 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뭐 한 교인이 한 1,000만 가까이 된다고 그래서 아주 자랑을 하고 있는데 아니 그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한국의 개신교가 얼마만큼 사회적 존경을 받고 있고 또 사회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까? 갈수록 쇠락해지고 있는데 그 자신에 대한 성찰은 없고 딴 종교와의 어떤 차별 그리고 경계 이런 것들을 계속 긋고 있단 말이에요. 영역 표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의미에서 제가 2014년에 독일 개신교 학자 약 80여 명이 발표한 선언문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우리 개신교가 싸워야 될 상대는 카톨릭이 아니고 제국주의라는 겁니다. 지금 구원의 방법에 대한 카톨릭과 개신교 차이가 우리 인류가 부닥친 주제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이 제국주의적 이 태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 들어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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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서 구원이 되는 게 그게 중요하냐? 아니면 이 교인들이 골방을 박차고 나가 교회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이 세상을 정의롭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런 질문에 지금 직면해 있는 거예요. 지금 종교개혁 500년이 됐잖아요. 그런데 네. 500년 전에 종교개혁 같은 경우에는 부패한 가톨릭을 깨고 나가려는 그런 루터의 움직임부터 해서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개신교가 탄생했는데 그 500년 뒤에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된 게 개신교가 돼버렸고 네. 문제가 이러한 종교 개혁에 대해서 개혁 받아야 된다라고 지목받은 대상이 되는 종교는 반동적으로 움직임 성향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예수회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이 생겨서 근본주의화된 그런 모습들도 보이는데 지금 개신교가 개혁의 대상이 된 상태에서 근본주의화되는 움직임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루터를 막 기념하고 루터의 그 종교개혁을 신화화하는 것 그러니까 앞서 우리 김근수 소장이 말씀해 주셨지만 95개의 조 반박문을 붙였다는 것조차도 이게 무슨 사실의 영역에서는 좀 파악되기 힘든 그런 부분이다 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루터의 그 이후의 삶도 한번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당시 이제 농민전쟁 독일 네. 농민전쟁이 네. 한창이었는데 처음에는 이 독일 농민전쟁을 주도했던 세력이 루터파였어요. 그렇죠. 루터파가 아니라 루터파. 파였어. 막 루터를 추종하고 루터의 이런 그 프로테스탄티니즘에 감화해가지고 아 그래 한번 사회도 한번 기억해보자고 나갔는데 루터는 쟤네 왜 저래? 그렇죠. 철저하게 외면했죠. 그러더니 나중에는 농민을 지배했던 귀족들. 이 귀족들 편에 섭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러더니 나중에는 저놈들 다 작살내버려야 그렇죠. 된다고 하면서 예. 농민 전쟁을 주도했던 농민들을 이렇게 탄압했던. 아 이건 보면 마치 이건 극중주의가 아니라 이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게. 어? 그러니까 루터의 고귀한 정신은 계승하되 예. 루터의 잘못. 선 지적하고 루터를 예. 신화할 필요도 없고 네. 루터 이전에 에라스무스, 야누스 이런 사람들도 제세례파처럼 한 번 더 이렇게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예. 근데 다스는 누굴 겁니까? 다스는요? 얀후스와는 무관합니다. 아니 주다스 프리스트 그렇죠. 주식회사 다스의 프리스트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미스터 크롤링 예. 루터가 또 이제 그 무렵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적인 어떤 환경이 무르익어서 그랬어요. 그렇죠. 당시 이제 근데 국가들이 이제 막 유럽 곳곳에서 번창하면서 로마 교황청이 또 몇 번 망신을 당했거든요. 그렇죠. 지도력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어요. 이런 와중에 이제 근대 국가들이 막 번성하고 막 이렇게 발흥이라고 합시다. 출현. 출현. 막 그런 때여서 사실은 이제 근대 국가들이 로마 교황청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었어요. 게다가 또 로마하고 저 이 비텐베르크하고 얼마나 거리가 멉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비텐베르크에서 95조 반박문 붙였다. 로마 교황청에서 저 새끼 제거해버려. 라고 하면은 이 제거해버리라는 칙령이 가는 것만 해도 몇 달이라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은 루터로서는 자신의 안위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죠. 예. 로마 교황청은 점점 쇠락하고 있고 그 국면에서 사실은 루터가 종교개혁 태기를 할 수 있었다. 앞서 얀후스 얘기하셨지만 네. 아주 비참하게 화형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선행 종교개혁자의 그 어떤, 이 의거, 의견은 지금 그 사람이 화형됨으로써 많이 그 평가절하되고 그렇죠. 있어요. 예. 근데 사실은 이긴 개혁만 진 개혁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이긴 개혁만 의미를 띄워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거 그렇죠. 아니겠어요? 전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비슷하게 여쭙고 싶은 게 종교 개혁이라는 차원으로 네. 그 헨리 8세의 움직임을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느냐. 아 성공회. 예, 성공회 지금 모습은 어떻게 보면은 많은 종교에서 본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네. 목소리를 낼 정도인데 한국 예. 내에서는 예, 예, 예. 그 스타트는 굉장히 우연적인 게 아닌가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뭐
결혼하고 싶은데 그렇죠. 결혼 못하게 하니까 교황청하고 이제 마상대를 벌인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결혼 가능한 결혼 가능한 가톨릭을 만들었는데 그렇죠. 그게 영국 국교회 오늘의 성공회였다. 그렇죠. 그 사건도 예. 결혼하고 싶었는데 방해하는 교황에 나중에 저항했는지 아니면 교황에게서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었는데 구실을 찾거나 만들었는지를 또 지켜봐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저기 로마 가톨릭이 하여튼 힘이 많이 빠질 무렵에 루터가 이제 깃발을 든 건데 그렇죠. 그런 루터가 나중에는 이제 귀족들 편에 서게 되고 또 왕들 편에 서고 이런 와중에 마녀 사냥에 또 가세했습니다. 그렇죠. 전혀는 저 마녀이기 때문에 불태워버려야 된다. 고문해야 된다. 그렇죠. 이랬던 기억이 있었단 말이죠. 아무리 뭐 그 시대 그런 의견과 그런 주장이 주교의 견해라 할지라도 아 이게 종교개혁자 이력에는 이건 진짜 완전히 똥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루터 당시의 종교개혁 상황을 정확하게 팩트에 근거해서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루터의 개혁을 보고 현재 한국의 각 종교들이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지 네. 여기에 집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천지개벽 업데이트.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지금 다운로드.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만 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하루 한 잔, 내 몸에 좋은 습관 새싹당 콩차. 추석 선물은 전창걸의 새싹당 콩차죠.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010-9754-6972. 술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회식도 술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회식 절대강자 술친구. 술친구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자, 그래요. 오늘 우리 종교개혁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오늘의 종교개혁 이야기도 한번 좀 다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톨릭이 좀 더 개혁적이냐, 개신교가 좀 더 개혁적이냐? 그걸 상대적으로 보기는 좀 그렇고, 예를 들면 뭐 축구가 더 재밌냐, 농구가 더 재밌냐 이렇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네. 짜장면이 좋아, 짬뽕이 좋아. 둘 다 좋죠. 개신교도 좋고 가톨릭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가톨릭이 우리 인류에 남긴 나쁜 유산은 권위주의입니다. 권력을 좋아하거나 권력에 의지해서 종교를 안정시키려는 그 성향을 카톨릭이 인류에게 알려줬어요. 예. 그래서 카톨릭은 자꾸 권력에 가깝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예. DNA가. 예. 근데 개신교는 돈을 좋아하고 돈을 통해서 종교를 안정시키려는 DNA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톨릭은 내부의 권위주의를 혁파해야 되고 개신교는 많이 들어와 있는 자본주의에 대한 그 우상 숭배를 빨리 깨야 되는 일이 각각 숙제가 있는 거죠. 예. 개신교하고 그 가톨릭하고 가장 거리가 먼 주의 주장은 전 자본주의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 뭐 근데 또 그런 자본주의를 이 기독교 이런 에어리어 안에서 네. 녹여보려고 했던 게 바로 이제 뭐 저런 거 아니겠어요?
근면 성실. 뭐 청교도 쪽에서 많이 하긴 그렇죠. 했는데 예, 예수의 예. 근본 정신은 근면 성실이 아니고 가난입니다. 가난. 예. 예. 칼빈주의가 그렇죠. 사실 예. 자본주의를 정당화시킨 그런 주인공은 바로 제 칼빈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성실하고 근면하고 이런 자세로 이렇게 자기 맡은 일에 소명감을 갖고 이렇게 열심히 임하라 이런 취지인데 그렇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엄청난 이윤을 축적하고 잉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이 그 부로서 대성하는 것 이것이 과연 성공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라고 치환해도 괜찮은 것인가? 저는 예수가 자본주의를 이렇게 볼 수도 없었고 성숙한 자본주의를 예견도 못했지만 자본주의 비판은 이미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이것은 이미 자본주의를 비판한 거예요. 네, 그렇죠. 막스 베버가 칼빈의 세상을 또 이어받아서 근면 성실을 앞세우면서 이런 그 자본가의 개가더라. 계속 이렇게 주입하고 독촉했던 그런 일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김궁 소장님께서 이제 예수 얘기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예수의 등장 자체가 기존 종교의 부패에 기존 종교의 타락에 저항한 일종의 종교개혁이 예수의 등장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때는 뭐 종교하고 어떤 그 사회정치가 구분 지어지지 않았던 그렇죠. 때였기 때문에 예수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개혁도 그 있지만 사회개혁도 그 내포되어 있지만 은 사회개혁, 정치개혁도 분명 내포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루터가 카톨릭의 저항에서 한 개혁을 카톨릭의 저항에서 한 개혁 쪽으로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수의 저항을 계승한 개혁 이쪽으로 그렇죠. 좀 방향을 트는 게 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제 그 루터의 그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가톨릭의 부정부패에 대한 그런 정면한 거였습니다. 사회정치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 오직 믿음으로 이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교회다 헌금 열심히 해라, 교회 생활 주일 성수 열심히 해라. 이게 종교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그렇죠. 거야. 이게 아니 물론 그 신앙심을 그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 교회에 좀 더 충성하고 교회에 좀 더 성실한 그런 태도로 이렇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사역에 동참하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이 뭐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아니 그게 어떻게 본질일 수가 있어요? 뭐 석가모니의 등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 있던 브라만교에 개혁하는 의미로 불교가 등장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저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종교개혁의 전제 조건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교개혁의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인쇄술의 발달 아닙니까? 그렇죠. 그로 인해서 기독교적인 지식을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가 있었다는 그렇지. 거 이거였는데 지금은 정보가 SNS라든지 뭐 저희 같은 방송이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그런 걸로 굉장히 쉽게 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 지금 개신교가 계속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뭐 천주교도 예외는 아닙니다만 종교개혁이 다시 한번 촉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군다나 촛불로 인한 한 번의 성공을 지금 맛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 시민혁명이죠. 명예혁명. 예. 그렇다면은 이게 종교로 옮겨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의 근본주의 보수 개신교 쪽은 완전히 자유한국당 쪽에 밀착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자들은 신자들에게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한다. 쥐들은 아주 그냥 우파의 치어리더가 됐으면서 정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사회 비판 그런 거 하지 말고 오로지 믿음, 오로지 성경, 오로지 기도. 그래도 그 지들은 호박씩 까고 있는 거야. 그렇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호박씩 까는 것들을 사람들이 모를 리도 없고 이제 예. 그것이 알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평가도 할 수 있는 사회거든요.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신학교 다닐 때만 책을 읽고요.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면은 그 집도 안 읽습니다. 고작 읽는 것이라고 조선일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구토 같은 헛소리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현장에 가서 가난하고 그 고난받는 백성들의 이야기를 경청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 바빠요 우리 목사님들 교단 정치하느라고 바빠요 또 저기 어떤 국회의원 정치인들 시장 군수 앞에 가서 큰 소리 치느라고 아 이게 선거 때마다 말이죠 요즘 애들 보수 개신교 하는 꼬라지를 보면은 이 뭐 동성애 오적 정치인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 정치인들을 체력 열중시킵니다. 그럼 이제 그 정치인들이 그 교회에 와요. 목사님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해 주십시오. 안수 기도를 받습니다. 그 순간 이제 내 성도가 되는 거지. 내 끈아풀이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정치인 위에 군림함으로써 추락해가는 개신교의 위상을 어떻게든 한번 좀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으려고 못된 짓거리들을 하고 있어요. 카노사의 굴욕을 즐기는 게 아닌가. 그렇지. 바로 예. 그런 거. 그게 카노사의 굴욕이지. 그 뭐가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요즘에. 옛날 루터 시대에는 종교 계획을 할 때 종교에 저항하고 새로운 종단을 만드는 걸로 이제 계획을 했다면 예. 앞으로 우리 시대에는 예. 종교를 멀리해서 자멸시키는 방향으로 갈 위험이 큽니다. 이미 자멸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이걸 이제 잘못하면 권력과 돈에 의지해서 쓰러져가는 종교를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 쉬워요. 예. 그래서 저는 목사, 신부, 스님들이 살아나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해요. 예. 하나는 가난한 사람하고 접촉을 늘려라. 두 번째는 책을 봐라. 이 두 개를 포기하면 아무리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자들하고 좋은 인간관계를 하고 신도들을 억압하거나 세뇌교육을 시켜도 망하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고요. 학식뿐만 아니라 교양도 높아져 가고 있고 또 촛불혁명을 계기로 네. 정치의식이 어마어마하게 신장됐어요. 근데 이런 그렇죠. 와중에 가가지고 저기 뭐 북괴 빨갱이 이런 헛소리나 늘어놓으면은 교인들이 그 용납이 되겠습니까? 우리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또 그리고 요즘 현대 교인들은 폼이 안 나는 교회는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떤 추문에 얽혔단 말이죠. 그 다니는 신자들이 딴 교회 안 가면은 아, 내 잘못이 없는 모양이구나. 그렇죠. 나는 뭐 될 흠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더 염치없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젊은 교인들, 교양 있고 학식 있는 교인들은 떠나요. 네. 그리고 붙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저기 뭐 자기한테 맹종하는 교인들하고 그렇게 몇 년 가다가 그 교회는 그렇게 이제 아웃될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는 교회나 절에 발길을 끊는 분들이 대부분은 개인적인 고민이 있거나 신앙심이 비교적 흔들리는 분들이 많이 그만뒀는데 네. 요새는 거꾸로 돼가지고 신앙심이 강한 사람이 떠나버리죠. 네. 그러니까 어떤 청년에게 자네 왜 교회나 성당이나 절에 안 가는가? 제가 똑똑하니까 안 갑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뭐 실제로 추기경 크리스탈 염을 위해 기도를 하는 그 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미사 중에. 그렇죠. 크리스탈 염이라면 이제 염수정인데 네. 염수정 현 추기경. 네. 우리 이제 애청자분들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알아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기 저 뭐야 네임밸류 처치는 명성교회. 네. 뭐 그런 식으로 설정 스님은 컨셉 스님. 네. 근데 그 염수정 추기경을 위한 그 기도문, 서울대교구의 주교를 위한 기도문을 하기 싫어가지고 성당을 안 나간다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아, 그래요? 예. 그 성직자가 이렇게 존경 못 받으면은 혐오를 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은 말이죠. 눈앞에 보이는 성도들이 줄지 않으니까, 헌금 액수가 별로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변화와 개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착한 줄 안 읽고요. 설교문 작성 후배 목사 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지고잉하는 분들이 많은데 당신과 함께 몰락합니다. 교회는 정말 날마다 새롭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이에요. 네. 목사, 스님, 신부님들이 당신들이 지금 잘하고 있는가를 알려면 당신들 성도에게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그렇죠. 하면 다 외교적으로 네. 이렇게 말을 좀 부드럽게 해주는데 아, 목사님 잘하시죠. 우리 목사님 짱! 네. 짱! 킹! 왕! 그런데 가난한 사람에게 물어보면 정직하게 답합니다. 그건 틀렸다. 그 김수 소장님 어떻습니까? 그 종교 개혁 전에 네. 뭐 아우구스티노나 뭐 오거스틴이나 아니면은 뭐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여러 쟁쟁한 신학자들이 가톨릭에서 많이 배출이 됐잖아요. 네. 그 종교 개혁 직전에는 그런 신학자들이 좀 배출이 됐나 모르겠네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부패하거나 무너지면 신학자들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얘기, 책 좀 읽으라는 그런 얘기들이 네. 그런 부분에서 좀 연결이 돼서 지금 종교개혁 촉발이 직전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걱정하는 건 뭐냐면 지금 한국의 불교, 개신교, 카톨릭은 너무 무너지고 있어서 뛰어난 학자,
훌륭한 성도 몇이 나와서 역전시킬 만한 흐름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이게 걱정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컨셉스님 얘기를 했는데 네. 방금도 이제 컨셉스님 말씀을 하셨고 이 조계종에 대한 조계종 내부의 개혁 운동을 아마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요번 편에도 이제 우희준 교수님이 안 계신데 교단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조계종 내부에서. 근데 어떻게 보면 조계종 총무원장이 이제 컨셉스님이 이제 당선됨으로써 한 발 실패했다는 모습도 좀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대부분의 예상이고 이 교단 자체 불교 교단 중에 가장 장자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조계종의 개혁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다면은 이게 천주교라든지 개신교로 번져나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설정스님은 4년 임기를 채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길어야 1년이다. 그러니까 다음 총무원장은 자승이나 설정과 정반대 아주 개혁적인 인물을 옹립해서 꺼져가는 한국 불교를 이렇게 세울 어떤 역전 드라마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기득권 체계가 무섭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죠. 어떻게 다져온 그동안의 역사였는데 그러니까 평신도들의 뜨거운 어떤 개혁의지 네. 또 여기에 또 호응하는 몇몇 개혁적인 스님들 이런 분들이 이제 공조를 해서 뭔가 하더라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국가 권력이 국민 다수의 뜻에 의해 좌지우지 될 수 있다면은 그게 진짜 훌륭한 거죠. 바로 우리 정치가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우리 정치 갖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 정치만큼 깨끗한 게 없다라고 역설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 아니 역설이 아니라 정설이죠. 왜냐하면 투표로 칼을 엎을 수가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종교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목사님이 아 나 뭐 저기 내가 뭔 잘못했냐 나를 한번 쫓아내봐라 안 쫓아집니다. 왜냐면 자기가 그런 권력에 아성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 불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 개혁은 너무나 어렵고요. 그런 기득권의 아성을 허물기 가장 어려운 집단이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계속해서 분파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 맥락이라고 좀 보고요. 예. 그래서 종교개혁을 위해서는,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뭘 바꿔야 된다? 아유,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뭔가 밖에서 새로운 희망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움직임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이게 앞으로 갈 일이 좀 굉장히 난관이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도 좀 들리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가지고 뭐 많은 분들이 뭐 다양한 개혁담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가 좋다 하는 적도 있고 뭐 대형 교회를 리모델링하자 뭐 예를 들면 쪼개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한데 아, 우리 근원적인 문제는 교회 내에서 뭔가 찾으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소장님 말씀처럼 교회가 가난해지는 길 그것이 전 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쌓아놓고 있는 그 어떤 자본 잉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사회에 헌납하고 이 교회가 가난해질 수 있느냐? 아, 살찐 사람들이 살 빼기 정말 어렵거든요. 어렵잖아요. 아, 인정합니다. 네. 더군다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개신교도 점점 한국에서 나이를 먹어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살 빼고 적폐를 청산하기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10대, 20대가 거의 사라졌어요. 근데 저는 병원에 가가지고 의사 선생님께 이런 고민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염장 체질이랍니다. 염장 체질. 다른 사람 약 올리는 체질이에요. 근데 염장 지르시네. 근데 요럴 때 딱 이제 다이어트 관련된 이런 뭔가가 PPL이 하나 있으면 그렇죠. 광고가 들어오면 굉장히 참 좋을 텐데. 자, 여러분 쇼 개불리 광고 뭐든 다 받습니다. 뭐든 다 받아요. 돼지가 두 마리 아닙니까? 네, 그 돼지 관리 광고도 들어올 만도 하고요. 어? 염장 지르신다고 하니까 소금 광고도 그렇죠. 또 소개해 드리면 예, 얼마나 천일염 같은 거 좋습니다. 좋겠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많이 또 광고 참여해 주십시오. 자, 023144-7737 AD 이 골뱅이 국민.tv 예. 광고 신청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00여 년 전통의 오스트리아 파이프 오르간 제조명가 리거사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파이프 오르간. 한신대 신학대학원에서는 2017 파이프 오르간 정기 연주회를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진행합니다.
세계적인 파이프 오르가니스트의 연주로 아름다운 클래식과 거룩한 교회 음악이 어우러지는 감동의 무대. 11월 27일까지 매주 월요일 낮 12시 30분과 12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에 서울 강북구 인수공로 159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예배당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장료는 없습니다. 종교개혁 500년. 네, 근데 개신교만의 지금 축제가 돼버렸고요. 아, 참 너무 기가 막힌 게요. 무슨 종교개혁 500년이 됐다고 루터가 살던 독일로 여행가자.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뭐 500주년. 주화를 여러분 사십시오. 이게 무슨, 난 매기는 저건 줄 알았어요.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하지?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서 참회의 그 기도회 뭐 이런 걸 열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는 흡사 그 면죄부 땡그랑 소리가 나면 당신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이 컨셉이랑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주화를 만들었다고요? 글쎄 말이에요. 야, 예, 주화를 여러분 종교개혁 500년 맞아서 기념할 테니까 구매하십시오. 저는 이번에 그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가지고 개신교에서 이런 선언쯤은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한국 개신교의 실력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기대했어요. 네, 예. 첫째는 앞으로 한국 개신교 역사에 교회 세습은 없다. 이런 선언. 네. 또 한국의 대형교회 몇 분은 자발적으로 루터 정신을 존중해서 당회장직에서 은퇴하겠다. 그런 돌발적인 선언을 기대했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으면은 저희가 이런 방송을 안 했죠. 이런 방송이 나올 리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개신교 기반에서 아버지가 목사셨고 저 스스로도 지금 뭐 종교계를 중심으로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개신교와 저는 뗄래야 뗄 수 없겠지만은 그렇지만 전 그 가톨릭도 개신교도 모두 다 범죄의 이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제세례파라고 네. 제세례파라고 제침례파라고도 불리는 아나바티스트라고 하죠. 이분들은 아주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들입니다. 그렇죠. 이 극단적인 평화주의자들을 가톨릭과 개신교가 힘을 합쳐서 예. 힘을 합쳐서 짓밟았고요.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그런 사륙을 사륙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뭐 사실 이런 역사들을 돌이켜 봤을 때 누가 누구에게 개혁을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종교 개혁을 원한다면은 스스로 자신의 과오를 끊임없이 복기하고 아울러 나 자신이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겸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니 지금 뭐 사실 반성하고 참회해야 할 자들이 막 500주년을 기념한다면서 뭐 오직 믿음으로 운운하고 자빠졌으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그 종교 개혁을 바라는 마음으로 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도 조금은 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제가 미스 프레지던트라는 영화를 같이 보지 않았습니까? 같이 봤잖아요. 옆자리에서. 예, 예, 예. 또 이제 우리 김용민 전도사님은 이제 3인분 팝콘을 먹고 저는 1인분 팝콘을 먹고 그러면서 예. 보지 않았습니까? 2인분 팝콘이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이 사람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안구 개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게 어떻게 이게 3인분으로 보일 수 있을까? 아, 그러네요. 예. 근데 나한테는 이제 문이야 또. 아, 그러네요. 예, 예. 아, 근데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서 짜증이 나다가 그 다음엔 분노를 하다가 마음속에 똘레랑스라는 게 좀 생겼더라고요. 아, 저들은 정말 박정희, 박근혜 부녀를 종교로 신봉하는구나. 저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그런 마음가짐 때문에 굉장히 종교적인 마음이란 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 네. 그 어려운 일을 바라보는 그 외부자들의 시각은 조금 더 똘레랑스를 주면서 용기를 주고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좀 많이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요. 그 사실 이제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가지고 뭐 이게 개신교의 축제인 양 이렇게 비춰지는데 지금 뭐 개신교가 500년 개혁 이걸 운운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습니까? 극단적으로 쪼그라들고 있고요. 극단적으로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그 중세 가톨릭의 그 상황과 네,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이런 시대에 정말 개신교 내부에서 자정의 노력들이 나와야 할 텐데 네.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가톨릭과 개신교가 이제 분기되는 그런 기점 아니었어요?
17년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개혁적인 그 우리 가톨릭 신자도 계시고 또 개혁적인 개신교 신자들도 있고요. 한 하나님 아래에서 이렇게 한 그리스도교인으로서 뜻을 합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난 500년은 개신교와 가톨릭이 서로 멀어져 간 시기라면 네. 앞으로 500년은 서로 가까워지는 시기 예.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 아니 가난해지자 그래서 네. 예수가 특별히 챙겼던 또 그 품었던 이런 사람들에게로 돌아가자 라며 있어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차이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방법에 신경 쓰지 말고 예. 불평등에 저항하는 예. 그리고 교회가 가난해지는 방법으로 에큐메니칼 하는 것이 제일 정확하다. 아니 구원의 문제도 무슨 큰 차이가 있어요? 없죠. 이제 그 개신교와 가톨릭의 학자들은 사실 그 개신교와 가톨릭의 공통점이 차이보다 훨씬 많고 중요한 점은 다 일치한다고 이미 다 선언했습니다. 네, 일치할 수 없다. 네. 도저히 저들과는 뭐 이렇게 동료로 뭐 같은 편으로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럼 거기 가서 그렇죠. 열심히 신앙생활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 사회개혁 또 이제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큰 그 길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는 또 연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지. 게 제 예. 생각이고요. 예. 아니 저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오셔가지고 서로 가족들을 끌어안으면서 고통 앞에 중립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서 아니 개신교가 저래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예전에 일치를 위한 시도가 아주 아름답게 진행이 되다가 돈 앞에서 굴복해버린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이제 성경의 공동번역. 공동번역 성경이 한참 동안 쓰이다가 일설에 따르면은 이제 가톨릭 쪽에서 이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제 네. 공동번역 성서가 네. 대한성서공회. 네. 그렇죠. 개신교 단체거든요. 거기서 이제 다 그냥 뭐 입마이 포켓해 버리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천주교 성경을 또 아니 근데 그 대한성서공회가 그렇다고 지금 개신교 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느냐 그렇죠 예.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도 끊임없이 보수교단들이 대한성서공회 좀 수상하다 저자들의 정체가 불분명하다 자유주의 신학이다 해방 신학이다 이러면서 또 이렇게 자기들끼리 독자적인 성경을 만들려고 그렇죠. 시도했었어요 예. 그게 뭐야 이것 때문이지 이거 그렇죠. 찬송가를 끊임없이 또 만들려고요 이것도 이것 때문이라고요 야 성경에 돈의 논리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진정한 종교개혁은 이걸 배격하고 가난해지는 것이다 라는 말씀 우리 김근수 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답이 있다고 보고요 가난해지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뭐 어떤 틀을 떠나서 연대할 수 있는 세상 그것이 진정한 에큐메니컬이고 그것이 진정한 종교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사실 뭐 기독교라는 종교를 후대가 만들어서 자기가 거기서 정치종교적으로 뭐 왕이 되고 또 어떤 그 하나님이 되는 그런 길을 바라셨을까 예수는 돈을 모으거나 권력을 이용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았고 본인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예. 가난한 사람의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가난한 사람을 도와줬습니다. 예. 그럼 이제 정답은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예. 목회자도 가난해지고 교회도 가난해지고 그런 수밖에 없어요. 돈과 권력에 의지해서 종교를 안정화시키려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예. 가난해지는 수밖에 없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가난해진 연습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그게 정말 정답인지를 확신이 없는 거예요. 네. 왜? 돈과 권력에만 의지해서 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다른 방법을 해본 일이 없으니까 가난한 것으로 교회를 유지하는 것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번 해봅시다. 예. 지난 2000년 동안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한번 앞으로 2000년 해보죠. 제가 김근수 선생님의 이런 말씀에 너무 크게 감화돼서 벙커원 교회는 헌금을 안 걷습니다. 교인들이 알아서 오늘도 PPL이니까 네, 교인들이 알아서 그냥 각처에 가가지고 이렇게 뭐 시민단체든 뭐 구호단체든 거기다 보내고 거기서 영수증 해가지고 그 저기 뭐예요 그 세금 처리 네 기부금 처리 하시라고 예, 예. 교회는 한 푼도 안 걷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고요 그렇게 해서 한 5년 6년 지나왔는데 별탈 없이 잘 왔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던 그 기풍이 아니겠나 저는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해보는데 말이죠. 예, 가난해지는 교회. 그러니까 사실 뭐 목사들 보고 저기 뭐야 가난해지라. 이건 진짜 하기 힘든 얘기거든요. 예, 그게 진정한 개혁입니다. 그렇죠. 예, 다른 게 아니라
뭐 무슨 자기 종교개혁 500년을 맞아서 기념 주화를 팔고 뭐 여행 가고 그게 개혁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이 개혁이다. 네, 오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 이게 오늘의 결론 부분이 네. 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쇼케블리 그렇게 해서 이번 주 순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하고 광고 받습니다. 023144-7747 AD 골뱅이 국민.TV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